네, 어려운 시장 속 오늘 시장 또 개파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걱정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베테랑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 슈팅스타의 대단한 1막을 이제 또 올릴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래서 네. 저는 또 이제 오늘 1부 시작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를 좀 힘차게 열어야 되는데 앵커님 오늘 뭐 시장이 아주 좀 많이 특히나 코스닥이 크게 밀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이제 밀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거래소도 뭐 2% 넘는 하락이 나와주었는데 이제 갭으로 좀 보통 최근 증시가 갭으로 떨어뜨리면은 장중에 갭을 메꾸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갭으로 뜨게 되면 갭을 메꾸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을 메꾸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고 사실상 이제 좀 횡보세로 마무리하면서 하락세를 좀 키운 상태를 회복을 못 해줬어요. 맞아요. 그럼 사실 우리 또 기대를 하게 되죠. 네. 내일 그럼 회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네.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빅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또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그 이슈도 오늘 썰전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이제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내일 기준금리 또 앞으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끝나고도 이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너무 힘든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지금 이 시장을 헤쳐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1부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짙었던 오늘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 오늘장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22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이 대형주들의 업황이 부진한 우려에 따라서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장 219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오후 들어서 순매도해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1,000억 원가량, 2,000억 원 가깝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개장 직후에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오전 9시 50분쯤부터는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그 규모를 늘려나갔고요. 오늘장 3,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거래 연속 기관은 연일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시다시피 더 많이 밀려났습니다. 685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하면서 점차 낙폭을 키우다가 장중한때 66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669포인트에서 마감을 짓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 종가가 670선을 밑돈 건 2년 6개월여 만입니다. 자, 그럼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1,300억 원가량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의 특히나 장 마감 직전에는 그래도 순매도 규모를 살짝 줄인 점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양시장이 크게 하락한 것은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요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환율 흐름도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만에 다시 1,43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지난달 28일 이후 5거래일 만으로 장중한때 원달러 환율 1,438원
10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1,434원 61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추이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잠시 후 전문가들과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사실 고용지표가 양호하다라는 근거를 들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미증시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국내 장 시작하자마자 개파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이렇게나 기준금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예정입니다.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 또 베테랑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여러분들 썰전 통해서 향후 증시 대응법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업에 좀 주목해봐야 될지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전문가님 오늘 또 두 분 모셨습니다. 닷컨터 전문가님,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두 전문가님이 이제 양쪽에 있다 보니까 시장 하락이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다컨토 전문가님 오늘 시장 하락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좀 맥이 좀 풀리죠. 지난 이제 10월 달 장세가 좀 시작되고 나서 그나마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잡혀주나 싶더니 좀 연휴 이후에 바로 좀 이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주 이제 개천절부터 해서 뭐 어제 이제 한글날까지 대체 공휴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월요일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미증시와 이제 바로바로 좀 연동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뒤늦게 좀 나왔죠. 지난 이제 미증시가 거의 뭐 4% 가까이 좀 급락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좀 많이 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뭐 코스닥 4%대, 전체 종목의 95%가 빠지면서 하락 종목이 2,200개가 이제 계속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만큼 하락세가 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장세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해버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그런 반대 매매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지금 잠깐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9월 30일 날 이제 말에 9월 달 장세 자체가 워낙에 이제 뭐 한 달 내내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조정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에서 10월 달 들어서 약간의 이제 뭐 3거래일 정도 반등세가 나왔죠. 오늘 코스닥 개파락세가 나왔지만은 지난 9월 30일에 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그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9월 30일 날에 저점대를 이미 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증시가 코스닥 같은 게 좀 버텨준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무릎에 가까이 왔다라고 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내일 이제 또 금리상 관련해서 그 금리상대 그런 관련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준다면 하루빨리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아래 하방 650라인대 정도를 지지선을 좀 잡으시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의 경우는 그나마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죠. 오후장에 지금 분목 라인대까지 다시 한번 건드려주는 모습들,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 하락세가 조금만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0포인트만 다시 한번 좀 돌파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21선까지도 좀 열려있다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오늘 좀 이제 의미 있는 도지형 캔들 차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바닥에 좀 잡혀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만은 좀 더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중에 시작부터 이제 개파락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좀 돌려주는, 다시 말해서 이제 내일 회복세를 좀 기대하게 만드는 오늘의 이제 마감 부근의 이제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또 다컨터 전문가님 트레이딩적이나 단타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적풍 전문가님 오늘 사실 또 하락장에서 굉장히 네. 실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전문가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하락장에서 사실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좀 두드러지게 보여준다라는 게 상승장에 두드러지는 수익률보다도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 시장 어렵게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럴 때 또 수익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장이 오히려 저는 더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더? 네, 오히려 뭐 보면 안 되는 종목들 이렇게 쳐내다 보면은 사실 남는 종목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이나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이 약세장에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한 뭐 두 달, 세 달째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 돈이 몰리는 섹터가 거의 정해져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증시가 뭐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만약에 오늘 금리, 오늘 만약에 시장이 왜 내려갔는지를 아신다면 거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시장이 왜 내려갔죠? 당장 우리 내일 한국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지금 3.25인데 앞으로 4.7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러니까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이 오늘 다 일제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가지 다 보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쉬는 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 이슈가 있구나. 그래서 방산주 오늘 좀 올랐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왜 내려가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쪽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막 조금 더 꼬아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은 그냥 가장 강한 대장주, 가장 강한 주도업종. 지금은 그거를 보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오늘 많이 떨어진 만큼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내일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엄청 타이밍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참 영향가가 있을 거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만 해도 좀 우울했거든요. 근데 지금 적풍 전문가님이 오늘 오히려 이제 장 막판 흐름을 봤을 때 내일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상승을 임박해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다. 원인을 알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지금 잠깐 설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는 오늘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울했는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다. 또 하락장에서 굉장히 실력을 강함없이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하락시킨 첫 번째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 기준금리 인상 이슈를 먼저 첫 번째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전 첫 번째 이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4.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죠.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을 굉장히 옥죄 수 있는 세 가지 이슈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를 꼽는데 그중에 하나,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나 공격적으로 인상된다라고 했을 때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견 다크헌터 전문가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4.5%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과거에 최근 근래 몇 년간은 본 적 없는 기준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 거의 뭐 그렇게까지 올라면 거의 한 15년 정도 그 정도 만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뭐 사실 이제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빠지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힌트가 좀 나와 있죠.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뭐 마냥 뭐 주구장창 올릴 수만 없습니다. 그 이제 마지노선을 잡는 게 4.5% 정도 그 정도보다 조금 위가 될 거다. 그 정도면 한 4.75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했죠. 올 초 22년도 지금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기준금리가 0.25%였습니다. 근데 불과 지금 10개월 만에 3%가량 올려서 지금 현재 3.25%.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빅스텝을 또 강행을 한다면은 이제 4.5%까지도 이제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 초 1월 달 1.25%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감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좀 무리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내년 초 뭐 4.5%까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미리미리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도 슬슬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어간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단기간에 올렸거든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축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좀 당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4.5% 경기 둔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적봉 전문가님은 지금 현재 이 경기 둔화까지 이제 묶어서 보신다면 어찌 보시나요? 사실 연준에서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고용 지표 얘기 들이밀면서 아직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냐, 경기 침체를 잡냐, 딜레마에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적풍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채권 투자자들의 어떤 설문조사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미 뭐 경기 침체를 본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침체는 왔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쟁이랑 금리 인상이랑 경기 침체가 지금 세 가지가 다 왔잖아요. 결국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사실 뭐 작은 악재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만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데드라인은 없었어요. 금리 뭐 5%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뭐 4.5냐, 4.75냐 이런 식으로 이제 데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끝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미 연준이 이야기한 것들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미 연준이 지금까지 어떤 뭐 미래를 예측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수치를 보고 얘기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난번 9월 달 같은 경우도 일단 지표 나오고 나서 보자 얘기했는데 9월 달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한 달 동안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또 당장 내일 또 우리 미국 시간으로 미국에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 9월 달이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9월 달에 발표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시장이 한 달간 오른 상태에서 나왔었다는 거. 그러니까 버블이 조금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버블이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바닥 구간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9월 달 하락 같은 모습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재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동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 빅스텝을 뭐 한 두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역시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좋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막 생기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금리를 빨리 올리면은 미국이 원하는 목표치에 빨리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약세장이 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한다게 된다면은 당장은 좀 괴로울 수 있지만 앞으로 맞을 매를 미리 맞는다 생각하고 더 약세장이 금방 끝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모든 것들은 내일 시간 미국 시간에서 내일 발표되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나오더라도 많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저점이니까 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께서도 지금 현재 악재가 뭐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4.5% 얘기는 이미 나온 지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전쟁 이슈도 연일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과 기준금리 4.5%까지의 인상 이슈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적풍 전문가님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네.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을 좀 눈치를 보면서 조절을 하는 네, 상황이다 따라가고 보니. 있죠. 예, 네, 근데 네. 미국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CPI 눈치를 보면서 이제 금리 조절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CPI가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이번 주 10월 13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렇다면 CPI가 어느 정도까지 좀 조절이 돼야 지금 전년 대비 한 8.3%가 지난달이었는데 네네. 과연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기준금리 인상을 좀 멈출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이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는 한 뭐 2%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2%대. 네,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이제 뭐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는 수치예요. 근데 그게 당장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예상 수치도 막 뭐 0.몇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갑작스러운 큰 수치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안은 금리를 올리는 쪽에 우리도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장에. 막 갑자기 내일 강세장이 나온다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약세장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을 공략하면서 저는 버티기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2%대 지금 현재 8%대인데 미국이 2%대까지 얼른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도 더 안 낮아지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지금 일각에서는 빅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5%포인트 두 단계를 올린다라는 뜻인데 과연 이 빅스텝이 정말 현실화가 될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들하고 썰전 두 번째 주제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썰전 두 번째 주제, 한국은행 석 달 만에 다시 이제 빅스텝 연말 금리 이제 3.5%, 미국이 4.5%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3.5%까지는 이제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과연 이제 정말로 예상대로 두 단계를 올릴 것인지, 그에 따른 이제 증시 영향은 어떻게 될지 이어서 적궁 전문가님께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 2%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한 2%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중립금리다 해서 이제 2%대를 그렇죠.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5%대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먼저 낮춰도 되지 않을까, 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좀 현실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뭐 거대한 함선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한국이나 아니면 뭐 우리 주변국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흥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한국도 신흥국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역동적이고 좀 다이나믹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우리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가 추월됐잖아요. 추월됐기 때문에 우리 이론적으로는 한국이 금리를 더 높여놔야 어떤 달러 유출을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할 정도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직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고 신흥국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률과 또 물가 잡는 걸 동시에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미국보다 높이 올릴 수는 없다. 대신에 이제 기존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1분기 때 우리 뭐 안정적인 물가로 뭐 5%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미 그렇게 뭐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내년 어쨌든 상반기 초까지, 내년 봄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저는 이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까 뭐 그 금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 어떤 종목이 잘 갔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전에 많이 올라갔던 게 금융주가 한번 많이 갔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호황장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불황장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뭐 실적주,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주 이런 것들이 잘 갔기 때문에 저도 오늘 거기에 맞춘 종목들을 준비를 좀 했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도 제가 바이오 제약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역전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어떤 종목이 잘 가는가,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리가 역전되는 시기에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 과거를 좀 되짚어 주셨는데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좋을 때는 금융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움직였고 실적주들도 움직임이 나왔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증시를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와 금융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하락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력을 더 이제 가감없이 보여주고 계신 적풍 전문가님이다 보니까 하락장 대처법을 좀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현대약품을 지난주에 주셨었죠.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는데 그 종목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따 AS 시간에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다크헌터 전문가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시, 한국 역시도 기준금리를 또 올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아무래도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죠. 내일 또 이제 빅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내 증시 내일장 좀 빠르게 내일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 내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오늘 시장 빠진 걸로 봐서는 거의 뭐 빅스텝이 좀 기정 사실화하지 않나 좀 그렇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이제 올 초 1월 달에 1.25%, 지금 현재가 이제 2.5%죠. 거의 두 배 올랐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 금리가 0.25에서 지금 3.25%. 무려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3% 금리가 오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 정도가 올랐죠. 뭐 미국과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이제 천천히 좀 올라가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뭐 4월 달, 5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에 올리고 10월 달에도 한번 올리고 지금 이제 이번 달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까지 나온다면은 뭐 3%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앞서 이제 이 금리 인상이 과연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이냐 앞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증시 지금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을 지금 4.75%를 데드라인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이제 금리 차이는 1.25% 내에서 이제 거의 이제 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경우에 4.75%까지 오른다면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금리 인상 폭은 한 3.5%가 되지 않겠냐. 그에서 조금 더 붙여도 한 3.7% 정도로 좀 점칠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현재 뭐 시기로 봐서는 이 시기를 좀 빠르게 하느냐, 좀 천천히 가져가느냐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좀 안 잡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빅스텝을 좀 단행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가만히 이제 손을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과 맞물려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SCI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이런 이제 뭐 채권 출심이라든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더불어 이제 당일 10%, 15% 올라가는 종목들이 반드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당일 좀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하락세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뭐 신용 쪽, 채권 추심 쪽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4.75%를 데드라인으로 잡았을 때 3.5%까지는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물가 수준이 미국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조금은 빨리 내렸으면 하는 또 우리 투자자들의 바람도 녹아 있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제 개파락한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하락이 내일 어떻게 보면 악재 해소로서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갭을 메꿔주는 상승이 나와줄지 우리 또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내일 증시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오늘의 썰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썰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주는 SCI 평가 정보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10여 년 만에 3%대 금리 시대를 열게 되고요. 앞으로 연체 물량 증가로 채권 추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 속에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24%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상승분을 조금 내주 면서 17% 급등 4,685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지난 9월 말부터 연일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고금리 시대의 수혜를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을지 이 종목의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아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루게릭병 치료제가 대조군 대비해서 67개월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시판 후 데이터를 지난 6일 식약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도,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부풀어 오르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29% 상한가 터치하면서 11,65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두 달간의 하락분을 전부 만회를 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 잠시 후 전문가들과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썰주 김나은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인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채권 추신 관련주로 지금 대출 연체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준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연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표적 수혜주로 오늘 급등이 나온 SCI 평가 정보 준비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지금 이 SCI 평가 정보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이거 눈여겨보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이제 오늘 뭐 많이 좀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시장이 보통 4%가 빠진다라는 얘기는 개별 종목들은 거의 2배에서 2.5%가 빠집니다. 그럼 뭐 평균 8에서 9%가 빠진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2.5%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대출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5%에서 6%까지 대출이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에 관련해서 이제 SCI 평가 정보라든지 고려신용 정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건데 일단 오늘 좀 차트를 보시면 단타 구간들이 좀 많이 나왔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이 좋지 않더라도 이런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좀 수익 실현할 수가 있다. 분모 차트 보시면 중간에 일단 큰 틀, 테마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포커스에 맞춰졌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뭐 4,200대 부분에서 바로바로 이제 붙어주는 구간대, 기준선이 이제 4,400대 라인대가 나왔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바로바로 이제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중간에 뭐 4에서 5%가량 짧은 이제 단타 구간들을 주고 중간에 이제 점심에서 오후장 넘어가는 시간대에서는 4,600 라인대가 좀 기준선으로 잡혀지는 구간이에요. 보통 이제 SCI 평가 정보랑 고려신용 정보 두 종목이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장세가 조금 이제 좀 약하게 노멀하게 빠질 때는 신용 정보가 좀 잘 가고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을 때는 또 아예 없다가 오늘처럼 좀 급격하게 붙어줄 때는 좀 센 움직임들이 좀 나와요. 이런 정보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노란톡 참여 방법 나가는데, 노란톡에 참여를 하시면은 장 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그런 정보들이 좀,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까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지금 다크헌터 전문가님 노란톡 참여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단타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고수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이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좀 정수를 느끼고 싶다. 장중에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엔 움직임이 아예 없으면 없는데 이 장중에 움직임이 시작되면 정말 이제 강력한 시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장중에 트레이딩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함께 이제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지금 링크 나가고 있을 겁니다. 요 이제 QR코드 찍으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코아스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썰주인데요. 사실 또 제약바이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부각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네. 이제 자회사 흡수합병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거리는 굉장히 많고 이게 지금 자회사가 캐몬인데 네. 뭐 코아 캐몬으로 바뀐다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이제 이거 장병 센스가 굉장히 좀 단순하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루게릭병 임상 3상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장중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러시아 뭐 핵 위협, 북한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주 후반부부터 16일부터 북한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정원이 이제 일정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핵위협이 굉장히 우리한테도 이제 다가온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이제 요오드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고 이번 주에는 각 개별 기업들의 뭐 임상 소식들 특히 뭐 오늘 장중에 바이오톡스텍 이런 기업도 오늘 그 임상 3상을 신청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한번 급등을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호재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호재 하나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된 것 같고요. 고 이번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 그래가지고 합병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중간에 매도를 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반대하는 분 주주들의 주식은 사주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11,231원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로 보면은 한 20%가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그 공시를 보고서 야 적어도 저기까지는 가겠구나라고 해서 끌어올렸다가 오늘 이제 재료가 더 이상 없다 보니까 상한가로 이제 말아버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금리 인상기나 또는 이제 환율이 높을 때 이런 시기에는 바이오 제약주가 강했던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코어스템도 여기서 한 번에 끝날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타 오르지 않은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좀 좋을 기업들 중에 예상 종목 중에 하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이번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는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요즘 약세장에서 의외의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섹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의외의 한 방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섹터,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좀 리스크가 있는 섹터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두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실적주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우량주 위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 같은 기업도 지금 실적이 좀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량주나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요, 전문가님. 네. 뭐 사실상 다시 상장 폐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신라젠에 대해서도 아픈 기억이 있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이제 11일, 12일 이렇게 해서 결정난다고 하고 만약에 이제 상장 폐지가 안 되면은 다음 주부터 거래 재개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신라젠뿐만 아니라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공략했을 때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점들이 좀 있을까요? 바이오 제약주는 보통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떤 호재가 있기 전에 어떻게 알고서 미리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반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선반영이 잘 되는 섹터여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잠깐만 여기 보여드리면 한미약품도 주가가 이제 한창 고점을 형성할 때를 보면은 언제나 이때 호재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호재가 나와서 어떤 뭐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내리꽂는 게 이게 바이오 제약주의 특징인데 오히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 하다 보면은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좋은 호재가 있는 기업과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평가할 때 산다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막 22만 원대 있는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는 좀 오랫동안 지켜보았다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잡는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고 절대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안 되는 테마라고 그렇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호재를 동반한 급등이 나왔을 때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차라리 다른 섹터들과는 다르게 추세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추세가 무너지면서 급락하고 바닥을 다질 때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매수 타점과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공략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 이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적풍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같이 지켜보고 과연 지금 우리가 선침의 관점으로 본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어떻게 될지 지금 장세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어떠한지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엿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설전 수익률 개혁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종목 개수는 최대 5개로 제한됩니다. 편입 종목은 시총 500억 이하 종목 제한되고요. 마찬가지로 환기 종목,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닷컨터 정원에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손절가 이탈하면서 손절 처리됐고요. 지금 현재 코아시아 어느 정도 마이너스 17%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일발 역전을 보여주면서 급등세가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지금 주대장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처음 주셨던 종목이 손실 구간 마이너스 1.73% 그리고 유신이 조금 손실폭이 확대됐습니다. 마이너스 10% 구간 현재 진행되고 있고 모두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데모와 석경AT 모두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증시 개파락의 영향으로 두 종목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추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내일 증시 상승이 나올지를 두고 보면서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정말 긴 흐름으로 안전하게 뜨뜻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죠. 한국가스공사 SM 두 종목 모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 보유하고 계시고요. 장기적인 세 달, 네 달 그 후까지도 상승 흐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호주 대표님 지금 현재 이렌텍 마이너스 7%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 지금 현재 혜성 TPC 차트상 지금 상승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현재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3.8% 보유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주현 대표님 지금 타이거 일렉 전문가님들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홍일점이라고 우리가 하시죠. 이제 홍일점이신데 타이거 일렉 지금 수익률 10%에 가까운 상승 보여줬고 장중에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하락장 속에 두드러지는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조일 알미늄이 마이너스 12% 구간으로 가고 있어서 이 수익률을 좀 갉아먹은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과연 내일 이후까지 상승세를 돌릴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적봉 전문가님 오늘 대망의 이제 제약바이오 지난주에 현대약품 추천을 해주셨는데 하락장에서 더욱더 빛나는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과연 이 현대약품이 더 좋은 상승, 지금 현재 뭐 거의 보합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쭉쭉 상승으로 이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대원 전문가님, 대주산업.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편입이 되자마자 매도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 보유 현황이 없는데 오히려 보유 현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1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아이러니한 상황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이 바로 수익률로 역전해 주시리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AS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종목 엿보기 오늘 바로 또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전문가님들이 그동안 이제 주셨던 종목들 같이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크헌터 전문가님, 코아시아 종목 현재 보유 중이신데 과연 이제 종목이 추가적으로 다시 또 일발 역전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뭐 화면에 보기에는 이제 뭐 수익률이 엉망인데 지금 뭐 사실 이제 그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뭐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장중 무료 방송 한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제 당일 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 제가 이제 그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 AR 인수 관련해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매수 타점을 7천 전에 드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5, 6%가량 갭급등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요일에도 이제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장중에 이제 짧게 좀 수익대응 하신 분들은 이제 5, 6% 수익 실현 좀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방송사에다가 그 매도 타이밍을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오늘 개파락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밀렸죠. 일단 기존에 지금 코아시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세 자체가 좀 변동성 등락이 크기 때문에 지금 코아시아의 경우에 보시면은 거래 없는 이제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이제 4%가량 빠지다 보니까 장초 신용 반대 물량,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개파락으로 거래 없이 좀 7, 8% 빠지면서 추가적인 투명까지 나와주는 모습이고 일단 기존에 이제 전저점 라인 때는 건들진 않았어요. 지난 9월 말에도 시장이 이제 뭐 완전 아작이 났을 때 6,190에서 불과 이제 3거래일 만에 바로 이제 30%까지 좀 올렸습니다. 코아시아 종목 자체도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20선 7천 라인 때 뚫어주면 충분히 8천 대 뚫고 나중에 최종 목표가 만 원대까지도 목표가 자체가 최종적으로 보는 목표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좀 손절가도 좀 이제 유두리 있게 좀 여유 있게 잡으셔서 최종적인 목표가까지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후에 이제 만 원대까지도 급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 맞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딱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현대약품 과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멈춰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다시 네. 좀 이제 올라갈 상승 모멘텀을 좀 추진력을 얻기 위한
일본 후퇴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요새 또 제약바이오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죠. 이번에 아까 제 실적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오늘 약간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재무 상태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곧 우리 실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품을 보시면 작년까지 적자에서였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상반기만 나온 실적만으로도 영업이익 기준 50억을 이상 넘어선 상태예요. 이 상태로만 끝나도 최대 실적,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조만간 나오거든요. 그때 좀 빛을 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다가오는 북한 핵실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련주기 때문에 요거는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까지도 받쳐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목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정말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닷컨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 드디어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새 또 이제 방산 이슈, 전쟁 이슈가 워낙에 지금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주 이제 뭐 러시아 핵 관련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제 화두가 좀 되던 종목인데 뭐 네, 그렇죠. 오늘 뭐 방산주 들고 나왔어요. 뭐 바로 이제 뭐 종목명 말씀드리면 이제 빅텍입니다. 방산주에서 뭐 대장격인 종목이죠. 빅텍, 스펙코, 뭐 보통 이제 뭐 한일단주, 포스텍 그 중에서 이제 빅텍의 변동성이라든지 상승 탄력이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대장격 종목, 2등, 3등주를 버리고 대장격 종목을 좀 잡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빅텍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10월달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그 급반등세가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제 그런 미사일 발사, 도발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이제 10월달, 11월달 그 7차 핵실험까지도 지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지금 빅텍, 전고점 라인 때 6,580라인 때 뚫어주면서 오늘 이제, 오늘 같은 이제 개파락 장세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슈팅이 좀 나아졌던 모습. 지금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적산명 나오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오늘 눌림 구간을 줬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눌려준다면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빅텍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일 매수가 6,000 전후 때까지 한번 노려보시라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대한 뭐 6,000 이하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어느 한 호가에 왔다라고 해서 한 번에 이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제 분할 매수 하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의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목표가 지금 이제 오늘 6,800대였는데 단기적인 목표가 7,000대 보시라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5,500라인대, 21선 라인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단에 이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또 적풍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운터 전문가님은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방산주로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도 지난 현대화품이랑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종목 먼저 공개해드리면 한창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한창산업은 어떤 소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고 한동안 금리가 꺾일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좀 피해를 보지 않고 어떤 금리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창산업이 왜 이제 이걸 가지고 왔냐면은 지난번 현대화품이랑 똑같은 이슈로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관련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창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가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합성 물질에 관련된 매출인데요. 요게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어떤 방사성 물질, 뭐 세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체에서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인체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산업도 고 지난 현대산업이랑 마찬가지로 방사능 어떤 피폭에 관련된 치료제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도 저는 아까 현대화품처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아마 지난주 현대약품이랑 올라간다면 같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드리면은 내일 저는 좀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000원 전후를 일단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적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입력해 주시고요. 모두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식설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